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투자증권 최연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연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그동안 반등했던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조정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정 장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1월 초 전후부터 진행된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한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등 랠리를 좀 시연을 했었고요. 주요 배경이 결국에는 뭐 연준의 완전한 뭐 피벗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12월부터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이를 좀 뒷받침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을 했고 또 특히나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 점 등이 그 투자 심리 어떤 개선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좀 미 연준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전보다 뭐 이전에 예상했던 어떤 경로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올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높은 금리를 한동안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추가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라든가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면서 12월에 50BP 그리고 내년 상반기 특히 이제 1분기에는 좀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어떤 베이비 스텝보다는 혹 2월 초에도 50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좀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요 IB 은행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소비 둔화 등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은 점 이런 것들도 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아무래도 우선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최근까지 뭐 증시가 반등한 점 그리고 일부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경기의 어떤 그 순환 측면에서 바닥을 확인했다거나 혹은 기업의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좀 증시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계속 좀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제 10월처럼 비슷한 속도로 둔화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하락한다 하더라도 비탄력적인 어떤 물가의 상승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경계심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출이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 또 그간에는 또 원화의 어떤 빠른 강세로 인해서 좀 외국인 자금이 좀 대규모로 좀 유입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추가적인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대하기 어렵고 수출 역시 적어도 뭐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떤 지금의 어떤 지수대에서 좀 횡보할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